네,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 핸드폰 케이스가 너무 구려서 핸드폰 케이스 사러 왔는데 예쁜 거 있나요? 어떤 타입을 원하시나요? 저 좀 섹시하고 큐티한 스타일로 급하 찾아주세요. 손님 위에 튀어나온 케이스가 여기 하나 있습니다. 세상에. 요즘 2017년 SS 패션 최신 유행하는 케이스입니다. 이걸 저보고 끼라는 건가요? 정말 이 패턴과 안 맞네요. 이게 그러면 이건 버리고 A형 남자라는 이상한 남자가 주부 회사가 있는데 본인도 보니까 A형 회사 같으니까 빨리 줘보세요. 이 케이스는 어떤가요? 아 정말 이 손님 까다로운 손님이시군요. 자 그러면 진짜 이거는 한정판입니다. 2017년 FW 프린타 포르테에서 수상한 디자인 부부 수상한 제품 하트 앤 케이스. 오! 내 스타일이야! 어머 사이즈 딱 맞아요. 네 가격을 물어보셔야죠. 주시는 거 아니에요? 왜 뭐가 이쁘다고 당신의 부서져요? 얼마예요? 딱 제 케이스인데 누가 봐요? 네 2,800만원입니다 뭐라고요? 2,800만원이요 돈 주세요. 돈 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는 A형 남자. A형 남자예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상을 찍기 전에 뭔가 하나 소개해드릴 게 있죠? 자랑을. 자랑해야 되나요? 저희가 저번 주였나요? 선물 받았어요. 저번 주에 그 차원에서 하는 핸드메이드 그 거시기 하는 거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어요. 가서 저희 팬을 만났죠. 세상에 감사합니다. 그때 그 우리가 뭐냐 그때 누가 된장찌개 만들기 저희가 더빙한 거 있었죠? 더빙 영상은 모르겠으면 기억하는 사람 손 모르겠으면 밑에 그 위에 오른쪽 상단에 이거 나가니까 클릭하시면 그 영상 볼 수가 있는데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막 놀렸어요. 이 친구는 왜 이렇게 뭐 하냐면서 초등학생 손이라면 그 우리가 만지 처음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성인이었어요 그분이. 그래서 약간 그런 해프닝 했었는데 그분이 뭐 자기 거 더빙해서 고맙다 해가지고 저희한테 선물을 주셨어요. 자 보통 이게 보시면 위에 A 보이시죠? A 말 그대로 A형 커플링 A를 넣었겠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남자를 뜻하는 표시죠. 그리고 A형 여자는 여기도 A형 위에 A형 돼 있고 밑에 여자를 뜻하는 표시로 놨고 저희 A커플 선물 주셨습니다! 요거 말고 간식도 주셔서 정말 잘 먹었어요. 아키님 선물 감사하고요. 잘수 제가 이게 열쇠고리 이게 달고 다니고 있어요. 잘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또 이렇게 우리가 또 손을 기렀는데 오늘 만든 게 뭡니까? 오늘은 제가 자꾸 뭘 들고 있었을까요? 이게 뭘까요? 글루건 심! 그렇습니다! 오늘은 글루건을 이용해서 핸드폰 케이스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후후! 자 선물이 아니고 준비물을 보도록 합시다. 글루건을 만드니까 당연히 글루건이 있어야겠죠? 응. 그리고 나중에 핸드폰 케이스를 칠해줄 매니큐어 이거는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앨리스 네일샵에서 앨리스 네일샵 사장님 협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혹시나 네일 받으실 갈 일 있으면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앨리스 네일샵 이거는 PPL 홍보입니다. 홍보 이거 협찬해 주시길 행복해 드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가셔가지고 조만한 발에서 왔다 가면은 엄청 비싸게 받을 거예요. 가시면은 할인 많이 해드리고 서비스 많이 해드릴 거니까 혹시 가시는 분 있으시면 가시 받으면 됩니다. 네, 이거 일단 A형 여자도 A형 여자도 거기서 내일 봤는데 엄청 못했죠. 무민. 엄청 못했죠. 이렇게 받았답니다. 제가 손이 안 예뻐서 그래요. 이거 네. 코드 먼저 꽂아주세요. 글루건 열받아야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요. 자, 그럼 미리 코드 꽂고 하기 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기름종이가 있으면 돼요. 기름종이 아니에요. 종이 호일. 아, 종이 호일도 돼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거는 이제 그 택배 그 종이 붙이고 난 뒤에 남는 이거 테이프로 재활용하기 위해서 버리면 아까우니까 그거 제가 쭈어가지고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잠깐만 테이프를 안 가져왔네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오늘 왜 이렇게 정신이 없죠? 산만해요 정말. 자 테이프가 왔습니다. 자 그러면 하기 전 자 설명해드릴게요. 또 급하게 하지 마세요. 급하게 하면 이거 아니에요? 급하게 하지 마세요. 자 저는 케이스가 이거였어요. 보시면은 얼마 귀엽나요? 이거는 제가 레진으로 만든 거예요. A형 남자 이런 거 참 좋아해요. 네, 저는 좀 모르겠어요. 성격이 좀 그래요. 나는 좀 여성스미 강한 것 같아요. 약간. 갖고 이거 만들었었는데 이게 이제 케이스는 오래되고 해가지고 때가 다 탔어요. 너무 더러워. 누렇게. 이봐요. 에이 더러워. 근데 이거 야광이다. 밤 되면 불난다. 예. 잠깐만.
오케이 잘했어요. 자 보시면은 자 이 종이를 요렇게 이렇게 핸드폰을 감싸줘야 돼요. 저 안 배웠거든요. 본 적도 없어요. 근데 A형 남자보다 잘할 것 같아요. 먼저 하는데 이거 맞죠? 어이없네. 자 이걸로 테이프를 했고 이게 우리 어렸을 때 친구들 선물 포장인 거 기억나죠? 응. 아 그거 책? 아 우리 친구들은 요즘에 책 안 싸는구나. 저 샀어요. 저희 A형 남자 시리 때는 요게 새 학기 때 책을 봤잖아요. 여기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화도, 아 빨리 말아요. 그러니까 잘하시더만 똑같아요. 포장하듯이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책 포장하듯이 그렇게 포장하면 돼요. 요 굴곡 이걸 이제 이렇게 한번 붙이고 그 다음에 이거 끝에 이 부분 요 부분도 이렇게 잘 라운드를 지게 해가지고 요거를 잘 모양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저렇게 이렇게 라운드 잡아가지고 요렇게 붙이면 되겠죠? 요것도 요렇게 자 1차 작업 끝! 저 완전 깔끔하게 잘 붙였죠? 어때요? 예, 예 잘했습니다. 예? 예? 장난 아니죠? 예 잘했습니다. 아 여보세요? 그게 케이스가 완성입니다. 그 끝입니다. 끝! 근데 언제 끝내시려고 그러시나. 세워라 내워라. 또 그렇게 비아냥거리지 마세요. 네. 또 그럼 전쟁입니다. 빨리요 빨리요. 저 빨리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 다음 어떡해요. 자 그런 다음 자 요거로 이렇게 얹고 그렇게 맞아요. 이렇게 얹은 다음에 안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테두리를 먼저 굴러 한 바퀴 삥 돌려주세요. 고고! 아아 테두리 먼저 삥 돌리라고요. 테두리를 갖고 핸드폰 좀 뜨지 않게 이게 꽉 눌려가지고 바닥을 좀 눌린 상태에서 테두리를 잘 말아주세요. 빨리 테두리를 어 이거 생각보다 어려운데? 이게 좀 힘든 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어떻게 눌리냐에 따라서 이게 나온 양이 틀려질 거예요. 그러니까 세게 눌리면 팍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게 일정한 힘으로 이거를 짜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이 포인트를 잘 유용하시면서 작업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저 쏘고 있죠? 보이죠? 이렇게 테두리를 먼저 한번 이러다가 핸드폰 못 쓰게 되면 A형 남자가 사주나요? 네, 사드릴게요. 네. 네. 이렇게 테두리를 계속 일정한 힘으로 여러분들 이게 처음에 하는 친구들은 바로 시작하기 전에 하지 말고 한번 예행 연습을 해보세요. 내가 짜는 힘을 이만큼 짜면 이만큼 힘이 나오겠다 싶었다 정도로 힘을 써가지고 그렇게 짜주면 됩니다. 저도 연습한다고 했는데 조금 힘드네요. 여러분 손 조심하시고 네 손만 조심하고 그 안 뒤게끔만 조심하면서 짜주면 됩니다. 근데 나는 왜 시커먼게 나오지? 누가 이거 앞에다가 시커먼게 썼나봐. 이게 자꾸 시커먼 똥이 묻어나오고 있어요. 자 이렇게 테두리에 돌렸죠? 그런 다음 보세요 여러분 혹시라도 안 보이는 친구들은 연필이나 사이펜을 표시해주세요. 자 그러면 저는 미리 이제 여기 손을 눌러봐가지고 볼륨 전원부 있는 부분을 그림을 살짝 그려줄게요. 가장 중요한 충전기 부분을 먼저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은 그림 따위 안 그려도 돼요. 충전기 부분이 그것도 그림으로 그려주고 그 다음에 이어폰 구멍도 표시를 해줄게요. 그래야지만 나중에 이게 왜냐면 이게 막으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요. 자 그런 다음 이제 이게 표시를 했습니다. 보세요 요 부분 표시했고 그 다음에 옆에 전원 부분 요게 예 네, 했죠. 볼륨 부분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 이제 옆에 부분도 이렇게 옆으로 테두리 부분 이게 옆부분 전원 부분부터 이렇게 사이에 테두리 그려주면 돼요. 그냥 그림대로 그려주고 밑에 하단 부분도 전원 이게 전원 충전기 연결되는 부분도 이렇게 이 모양대로 딱 그리고는 쌓아주고 저 되게 집중했어요. 저 보이죠? 지금 되게 예뻐요. 아 구리야! 아 구리야! 아 하트표가 뭐야! 아이고 구리야! 정말 A형이가 씨 센스하라는 아이고 구리야 구리야 진짜 화가 나네. 나는 어디서 구리냐고 하는 줄 알았더만 A형이가 됐을 때 나는 냄새였구만. 입에서 나는 거예요. 아 양치하세요. 이제 믹스하고 이모드 끝났습니다. 그러면 솔직히 이거는 본인 마음대로 하면 돼요. 내가 어떤 이렇게 내가 지그재그 모양 하고 싶다 그럼 지그재그 모양을 길을 그리시면 되고 제가 하고 있으니까 꼭 말씀하시네요. 저는 약간 좀 꽃 모양의 꼬이는 모양을 할 거예요. 달팽이 뭐라 해야 되지? 고사리라 그러나? 몰라요. 고사리 같은 거 모양으로 꼬이는 만큼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지지가 하고 있는데 내 거 잘 안 보여. 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게 다 연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케이스이기 때문에 조금 비어도 되지만 그래도 그게 다 연결이 돼야지만 나중에 케이스가 딱 고 딱 딱이 딱 고정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큼직하게 고사리 모양처럼 이렇게 둥글게. 고사리 똥 모양. 그리고 이거를 그려가지고 이렇게 밑에 이게 처음에 바닥에 저들이 돌려졌잖아요. 거기랑 연결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야지만 이게 고정이 되는 거니까요. 이거는 솔직히 진짜 말 그대로 DIY이기 때문에 가족끼리 부모님과 같이 해도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갖고 서로 케이스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때요? 이형 아저님, 제가 만들어줄게. 그럼 끼고 다니실래요? 아니요, 싫어요. 봐봐요. 그러니까 가족끼리 만들면은 좋다는 거죠, 내 말은. 그러니까 엄마가 애기가 만들어주고 애기가 엄마가 만들어주고 그럼 평소에 하고 싶은 이런 모양 같은 거를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와, 글루건 냄새나. 글루건 냄새가 어떻게요? 아, 뭐야 구려. 한때 몇 살까 지나고 있어. 아, 겁나 구려. 여러분 예쁘지 않아요? 아, 그래서 내가 이걸로 매니큐어 준비하는데 매니큐어 색깔 칠해도 충분히 나는데. 아, 구려. 근데 이 그래 나쁜 거 같지 않게 나고. 요거를 가생이랑 다 붙여야 된다고요? 가생이 연결이 돼야 돼. 그래야지 고정이 되니까. 일도 아니다. 아, 나 좀 디자인 구리긴 한데. 이제야 좀 솔직해지네. 여러분 예쁘죠? 그래요. 예쁘죠? 혹시 그 하트가 나냐는 마음인가? 정말 김치국을 항아리 찌드시네요. 나 약간 마음인가? 항아리도 어디서 겁나 큰 항아리를 구해오셨어요? 붙여둘게요. 예쁜데? 가생이 여기 좀 잘라도 되죠? 어, 이발이 가생이 튀어나온 거는 이렇게 그렇게 손질해주면 됩니다. 이발이요? 이파리. 색깔이 검은색이 약간 똥이 묻어있어서 그러는데 모양이 우주 메시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 옛날 그 무슨 메시지 하지? 그 외계인들이 막 메시지 전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메시지 같은데? 빼면 돼요? 어, 그냥 뜯으면 돼. 불안한데? 불안한 건 A형의 몫이죠. 오! 오! 대박! 완전 이쁘죠? 나쁘지 않다. 괜찮은데? 어, 이렇게 떼니까 이 이파리들이 보이네요. 이런 걸 손으로 떼주면 될 것 같아요, 거미줄을. 큰일 났어요. 왜요? 나 반대로 붙였나 봐요, 이게. 종이가 붙어가지고 A형이나 저쪽에 떨어져야 되는데 나한테는 종이 잘 붙었나 확인해보시더니 마시키지 마요. 나 지금 열받았으니까. 지금 뭐가 돌아서는 길을 간 것 같아요. 이형 남자 뭔가 안 되는 날인 것 같다. 여러분 이거 면이 있는데 면을 잘 봐야 돼요. 이 면이 잘못하면 종이 그래 붙거든요.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하는 게 좋아요. 나중에 이렇게 다 했는데 안 떨어져요. 화가 많이 나니까. 저는 다 붙었어요. 자, 매니큐어. 나 분홍. 분홍. 매니큐어 있는 친구들은 솔직히 매니큐어 편하긴 편한데 매니큐어 쳐야 되고 없는 친구들은 아크릴감 내도 돼요. 어, 맞아요. 어, 나 요거. 아크릴감. 살색깔? 나는 파란색을 미트색 좋아하는데 분홍색도 예쁠 것 같아요. 아, 그 색깔은 자기 취향대로 그냥 그리고 싶은 대로 이게 더 예쁜 것 같다. 번개 모양 같은 게. 나도 그렇게 할까? 진짜 짜증나네. 아, 짜증나! 울지 마요, 뚝! 아, 나도 번개 모양 할래! 뚝! 아, 근데 A형 해갖고 할걸. 뚝! 이미 물 건너갔어요. 아, 진짜 이쁘잖아, 이거! 짜증나! 기다려, 내가 다시 만들 거야. 너 기다려! 다시 가져왔어요. 오늘은
빨리 합시다. 내가 나 너 후딱 하겠어. 이미 늦었어요 이형님. 아까 바보같이 요미를 했어야 되는데. 아 이게 조용히 있어요. 바보같이. 아 근데 나도 두 번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불공평하다. 아니 난 실수를 했으니까. 혹시 내가 우리 친구들이 이런 실수할지 모르니까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다 그래 한 거지 뭐. 참. 아 일부러 그런 거다. 그렇지. 내 알죠? 제 A형 남자 스타일 항상 막 입만 사는 거. 예. 저는 물에 빠져도 입이 안 떠요. 왠지 알아요? 물 속에서 물고를 이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입만 살아가지고 입이 동동단 말을 옛날 말입니다요 여러분들. 옛날 말입니다요. 다시 부탁하겠소. 여러분들 내 속도를 보시오. 내가 얼마나 빨리 보시오. 나 먼저 끝내고 가야지. 어디가 안 돼. 지상에 그러지 마. 이거는 내가 편집으로 빨리빨리 늘릴 거야. 나 다 했다. 아 구려. 아 그럼 솔직히 그렇게 해서 쓸 수 있겠습니까? 하 완전 따라했어. 저는 평소에 번개 모양을 좋아했습니다 여러분들. 아 근데 말기기님은 쪼꼬미라 부르잖아. 네. 우리는 뭐라 불러 친구들? 우리도 그러면 댓글 남겨달라 하자. 우리도 남겨줄까요? 어 우리도 우리 친구들 뭐라 불렀으면 좋겠는지 댓글 남겨주셔. 아 남겨주셔. 그 리알루아님은 둥이라 그랬나? 라둥이? 라둥이라 했어? 몰라. 우리는 애둥이라 하면 되나? 애돌이? 우리 친구들도 뭐라고 우리가 불러주셨으면 좋겠는지. 우리가 그리 팬은 많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 보고 있는 팬들 여러분들 댓글 남겨주고 감사한 친구들 네, 뭐라고 할지 댓글 남겨주세요. 갖고 채택된 한 분에게 우리 선물 줄게요. 우리 친구들 댓글로 우리 애칭 해갖고 공부해가지고 그거 되는 친구한테는 우리가 글루건 심이랑 요 글루건 해가지고 만들 수 있게끔 보내드릴게요. 알았죠? 갖고 뭐가 있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꼬꼬미. 꼬꼬미? 아니야 우리 A 한번 헷갈리니까 소에이. 아 친구들 아 친구들 아이스 아메리카노. A가 영어 발음으로 아잖아. 그러니까 AA 커플이니까 아 친구들. 부를 때마다 어디 아픈 거 같은데. 괜찮은데. 아 자 이게 제대로 하면 이렇게 탁탁 이렇게 잘 뜯어져요 이렇게. 최선적 실패. 아 구리다. 이렇게 전화를 받는 거야. 여보세요? 어 구리야. 뭐가 구려요? 이렇게 막 뭐 더 약해 보인다고. 너가 왜 이렇게 휘발유가 없지? 여러분들 나 한 가지 고백하겠어요. 뭐예요? 이 캐스 못 쓸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캐스 만들지 마세요. 왜요? 이렇게 튼튼하고 이쁜데. 나 왜 이렇게 흐물흐물하지 애들이? 이번 건 망했어. 나는 됐는데 왜? 저는 A형 글자 보여드리니까 A형 글자를 이제 매니큐 칠해볼게요. 제가 일부러 이 분홍색 매니큐가 조금 구리게 칠해지는데 A형 남자한테 말 안 했어요. A형 여씨가 칠을 잘 못해서 그래요. 아닌데요? 그거요? A형 여씨가 아 여러분 그거 아세요? A형 남자 네일 자격증 있어요. 제가 사실 요런 만드는 게 취미가 있어가지고 네일 자격증 필기를 붙었어요. 필기를 세 번 만에 붙었거든요. 세상에 그러기도 쉽지 않다더라고요. 근데 세 번만 붙을 때 진짜 턱걸이 진짜 턱걸이 붙었어요. 60점이 통과인데 하지 마세요! 한 번만! 하지 마세요! 한 번만! 우리 그 지우는 거 없잖아. 있어요 있어요. 그래갖고 그 뭐냐 60점이 통과인데 제가 61점에 받아가지고 필기를 붙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실기 시험을 쳐야 되는데 아 실기 학원비가 비싸더라고요. 갖고 지금 어디서 가서 배워야 되는데 지금 고민입니다. 그래서 요거 협찬 해주신 앨리스 사장님한테 대충 그때 얘기는 던져놨었거든요. 여기서 제가 무보수로 일 배우면 안 되겠냐, 가서 총선 이거 다 하겠다. 근데 앨리스 사장님께서 아 남자가 그 손님이 다 여자들인데 남자가 다 하면은 좀 그렇지 않겠네 하더라고요. 그래도 아 그래도 제가
말도 잘하고 하니까 한번 써주십시오 해갖고 했는데 한번 생각해본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 기대고 있습니다. 갖고 제가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자기 싸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친구 한 명 초대해가지고 내가 내일 진짜 잘 발랐어. 내일 해준다. 제가 여러분들 바디가 이뻐요. 손이 애영이 아버지가 손이 더 이뻐요. 봐요. 좋겠습니다. 제가 여자 손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제가 공략 볼게요. 애영 남자가 자리에 딴다 그러면은 자격증 인증하고 우리 친구 한 명 초대해가지고 도래 사는 친구 한 명 초대해가지고 내가 내일 해줄게요. 아 어린 친구가 만약에 하면 어린 친구는 내일 하면 안 되나? 안 된다 안 되냐 뭘 안 되는 건가? 하면 안 되나? 아 그래? 그러면 그 친구 엄마 어머니랑 같이 세트로 내가 해드리겠습니다. 직접이요? 네. 왜냐면 내가 자격증 따면은 짜증나. 여러분 실패했어요. 여러분들 다시만 말하지만 이거 만들지 마세요. 이거 이쁘잖아요. 이거 만들다가 소질 내려요. 네 가족끼리 싸움 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딱 커플인데 뭐 이렇게 봐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대형 남자가 너무 그러니까 제가 너무 얇게 해가지고 그런데 여러분들 만들 때는 이거 좀 더 굵게 쏘으세요. 그래야지만 헐렁헐렁하지 않고 케이스 쏠 수 있을 것 같아요. 망했대요 망했대요. 애영 여자만 성공했습니다요. 성공했어요 성공했어요. 자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부분 우리도 애영 커플 친구들 애영 커플 친구들 이름 뭘로 부를지 공모해가지고 당첨되신 분에게는 한 명한테 그 글루건이랑 글루건심을 보내도록 할게요. 오예! 내가 응모하게 됐어. 오늘도 수고하셨나요? 힘들다 힘들어 정말 A형 남자랑 뭘 하기가 이렇게 힘들어요. 한 우리가 50분 정도 촬영했는데 영상 한 10분밖에 안 나올 것 같으니까 너무 그게 너무 억울해요. 영상 5분 합시다 5분.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더 재밌는 다음에 미리 예고를 할게요. 뭐 할 건데요? 휴지로 애벌레 만들기. 아 싫어요 그놈의 애벌레. 여러분들 저번에 우리 애벌레 반대 만들었죠. 근데 이번에 하도 애벌레 만드는 친구 많다 해갖고 내가 휴지로도 만들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기대하세요 코믹스. 무엇을 상상하는 그 예를 보게 될 것이다. 휴지로 애벌레 만들기. 예. 지금까지는 애영남자 애영남자였어요. 안녕. 추기 가위바위보 추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니 아직 안 했어요. 자 가위바위보. 아 진짜.